자, 이제 뭘할 거냐면 함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함수. 함수는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도 합니다. function. 함수. 수학에서 함수랑 비슷해요. 근데 수학적인 거랑 상관없습니다. 또는 메소드라고도 부르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겁니다. 함수, function, 메소드.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지금까지 썼어요. 써왔습니다. 함수를 써왔어요. 자, 함수를 뭐가 함수냐? 자, 이거는 문자예요. 함수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것과 이것이 함수예요. 여러분들 함수를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저 alert이라고 하는 것이 경고창을 띄우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alert하고 괄호 안에다가 경고창에 표시하고 싶은 정보를 배치시켜서 저걸 실행하면 경고창이 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긴 했어요. 그쵸? 이거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alert을 실행할 때, 버튼이 어디에 있고, 또 텍스트가 어디에 배치가 되고, 경고창이 화면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코드상에 적어줬어요? 아니죠. 경고창이 뜰때 소리가 띵 하고 나라고 저 코드에 적어준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디다가 감춰 놓은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거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경고창이 뜬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은 이 alert을 사용한 사용자예요. 그러면 이 alert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alert을 했을 때 화면 중간에 alert창, 경고창이 오고, 경고창 자체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웹브라우저를 만든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웹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내장 함수. 라고 합니다.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그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해도 되겠네요. 내장. 영어로는 빌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붙박이로 있는 제품을 뭐라고 해요? 빌트인이라고 하죠. 즉 브라우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저 얼럿이라는 거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거 해볼 겁니다. 자, 문법은 어떻게 되냐? function. function으로 시작합니다. function. 그리고 제가 웰컴. 지금 갑자기 막 예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웰컴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웰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일단 빼고. 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었죠?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실행을 시키면 물론 요 안에 지금 아무런 값이 없는데 아무런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를 실행시키면 경고창이 뜨면서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저 웰컴이라는 걸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function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함수의 이름이 function 뒤에 와요. 그리고 괄호 열고
그리고 중괄호가 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문법이 또 비슷하죠? 어때요? 비슷한가요? 그런데 얘는 같지 않아요. 여기에는 true, false가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꼭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일단 무시.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welcome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그 웹브라우저가 딱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들으세요. 이 welcome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브라우저가 찾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가 뭐냐? 얘인 거예요. function welcome. 그리고 얘를 찾았으니까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어떤 코드들을 브라우저가 실행을 시켜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왜 자꾸 얘가 나와? 어때요? 환영합니다가 떴습니다. 자, 다시 보죠. 자,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요. 그리고 웰컴 펑션을 봅니다. 그리고 웰컴이라고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이 웰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펑션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아, 웰컴이라는 함수를 이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함수의 내용은, 경고창이 뜨면서 환영합니다라고 출력하면 되겠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그리고 얘가 실행이 끝나면 얘를 만나요.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웰컴을 일단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가 나오는 걸 보고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웰컴이라는 함수를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호출해 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전에 기억했던 것 중에 웰컴이라고 하는 그 함수의 내용을 기억해내고 거기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시켜서 동작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든 거예요. 함수를. 자, 그런데 아직은 왜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이해부터 하세요. 함수가 무엇인가부터 이해하시고 공감은 제가 이따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 저거 한 줄짜리죠? 저거 한 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또 발휘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하찮은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긴 코드예요. 만 줄짜리 코드입니다. 그리고 겁나 복잡해요. 뭐 하나 고치면 밸런스가 다 무너져서 절대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코드예요, 저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것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웰컴을 썼어요. 그리고 웰컴을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저 구석에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겠죠. 그게 뭔지는 상상력.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웰컴을 아주 구석구석 5만 곳에서 한 1000번 정도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 함수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 만약에 요 웰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만 바꿔주면 이 수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도 지금 까먹은 예. 그 내용을 내용이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정이 일어나서 개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 줄짜리 코드를 구석구석에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딱 1000줄짜리 코드를 보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1000줄짜리 코드가 정확하게 동일한 코드인지를 비교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의 사람이 하긴 힘듭니다. 이건 기계가 해야 돼요. 1000줄이 똑같은 건지 어떻게 비교해요? 그거 비교하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보면 다시 비교해야 돼요. 예? 우리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메소드, 이 함수를 정의해 놓으니까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면 아 얘는 웰컴이니까 이 안에 있는 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라고 합니다. 개선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코드의 양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실질적인 예제를 보여드리면 좋지만 실제 예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채워주세요. 코드가 줄어듭니다. 코드가. 다시 말해서 중복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가독성이 높아져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중복을.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중복을 제거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알아서 생깁니다. 알아서. 그리고 프로그래머에게 가장 모욕적인 일은 중복적인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중복은 나의 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메소드 이 함수가 언제 사용되는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월요일날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나갈게요. 4분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웰컴 기억나세요? 어떻게 썼어요? 아니, 웰컴이 아니라 alert. alert에 이 괄호 안에다가 숫자 1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경고창이 출력되면서 여기에 입력한 숫자가 여기에 출력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 1이라는 입력값을 준 거예요. 입력값을. 그러면 그 입력값에 따라서 이 함수가 어떻게 어떤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동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입력값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환영합니다라고 되게 무식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언제나 똑같이 환영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입력값을 egoing을 주면 egoing님 환영합니다라고 나오고 두루를 주면 두루님 환영합니다라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입력값으로 egoing이라는 입력값을 줍니다. 자, 이거 우리 alert 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입력값을 줬어요. 자, 이 괄호 사이에다가 입력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welcome에 해당되는 게 이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괄호 나오나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갖다 놔요. 이렇게. 그리고 name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실행을 하면 자, welcome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나오니까 어떤 이름 뒤에 괄호가 있으면 그거는 함수인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러면 welcome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얘를 찾아요. 브라우저가. 그리고 괄호와 괄호 사이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egoing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name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name은 egoing이 되는 거예요. 얘 변수입니다.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이 egoing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얘로 간 겁니다. 호출할 때. 알듯말듯하죠.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어서 지금 병목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우리 수업하면서 잠깐 딴 생각하면은 뭐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고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고잉이 네임으로 가서 네임이라는 변수는 어떤 값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이고잉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고잉이에요. 제 이름은 제대로 홍보하네요. 이고잉 환영합니다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얘를 실행을 시켜보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아이고. 자, 이거 오타입니다. 두루님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웰컴이라고 하는 저 함수에 입력값을 다르게 줘서 입력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 함수는 일종의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시. 지금 한 얘기는 아시겠죠?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 출력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하고, 다음에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출력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가 혹시 출력 얘기 안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출력 얘기 아직 안 했다고. 예.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 자, 어때요? 프로그래밍 대충 감이 오세요?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사실상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들만 이용해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가 좀 끝내는 시간이 여기는 좀 엄격해요. 그래서 지금 끝내야 되니까 질문은 못 받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쪽지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예.